안녕하세요. 공돌이 프로덕션의 철입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야심찬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이번 해에는 좀 더 청소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책상에 뭔가 물건을 놔두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안 치워서 책상이 너무 더러워져요. 근데 치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이런 거 말고 책상을 치워줄 청소해주는 로봇팔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좋아요. 로봇팔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 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네,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팔꿈치 관절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도 있어요. 로봇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모터겠죠. 이렇게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모터. 그래서 우리는 각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버모터라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짜잔! 야생의 모터를 획득했습니다. 짜잔! 네, 요게 바로 서버모터라는 거예요. 요거는 로보티즈라는 국내 회사에서 만든 네, 모터인데 다이나믹 세일이라는 모터인데 그 모터 내부의 정보들 예를 들면 모터 온도라든지 아니면 모터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봇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 모터고요. 우리도 이 모터를 이용해서 로봇팔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터를 정했으니 설계를 해봅시다. 긴 팔뚝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얇은 이 팔 부분에 해당하는 네, 팔이 있어요. 그리고 팔목도 만들어 놓았죠. 그를 움직이면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 만드는 것만 남았네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